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경상도에서 많이 즐겨 드시는 바로 그 돈백이라는 고기인데요. 저희 지방에서는 이거를요, 제사 지낼 때 꼭 올라가거든요. 제사 지낼 때 탕도 끓이고 산적도 올리는데요. 먼저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이나 마트에 가면 이렇게 껍질째 붙어 있는 고기 잘 없고요. 보통은 이렇게 정리돼서 포장이 돼서 오거든요. 이렇게 뼈도 붙어 있고 껍질도 붙어 있는 거 사시려면 재래시장 가셔야 됩니다. 산적 하실 때는 이 고기 지금 너무 크거든요. 사이즈를 자르셔야 되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자르고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해서 꼬지에 꼽아요. 뼈는 따로 놔두시고요. 자, 고기는 이렇게 껍질에서 떼내면 돼요. 이렇게. 자, 뼈가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요. 뼈는 탕국 끓이고요. 살코기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리고 이것도 시장에서 사시면요, 소금을 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바로 씻지 마시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놔뒀다가 씻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씻으면 소금이 안 배이면 너무 싱겁거든요. 그래도 조금 약간 간이 되는 게 좋으니까 적어도 몇 시간 소금에 절여놨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자를게요. 근데 산적 개수를 많이 내시려면 이거보다 더 크기를 작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산적 개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오늘 제가 산 거는 2kg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 요거는요, 껍질 붙어 있는 거 하고 요거는 껍질은 삶아서 데쳐서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고요. 물론 탕국에 넣으셔도 돼요. 근데 요 나머지는 조각은 탕국 끓일게요. 이 돈백이는 특유의 맛이, 생선들 보통 비린맛 나잖아요. 얘는 비린맛이 나진 않고 됐습니다. 자, 요거는 탕국 끓이고요. 자, 요것도 그냥 탕국 안 끓이고 이거랑 같이 구워서 익혀서 탕국 끓일 거고요. 얘는 데칠 겁니다. 데쳐서 이 껍질도 한번 벗겨내야 되거든요. 자, 소금은 그냥 이렇게 잡고요. 한번 솔솔솔 이런 식으로 슴슴하게 드시려면 소금을 좀 작게 뿌리시고요. 짭짤하게 드시려면 소금을 좀 낮게 뿌리셔야 됩니다.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뿌리겠습니다. 돈백이 고기가 너무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간이 좀 돼 있어야지 맛있거든요. 탕국에 넣을 거예요, 뼈를. 이렇게 삶거든요. 그냥 요 고기가 익을 정도로만 삶으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끓으면은요, 금방 이렇게 보시고 살코기가 다 익었다 싶으면 꺼내시면 돼요. 아, 요 아직 고기가 사이에 핏물이 조금 보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끓일게요. 다 익은지 궁금하면은요, 요 사이에, 요 살코기 사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핏물이 안 보이고 하얗게 다 익으면 다 익은 거예요. 팔팔 끓고 한 2분 정도만 끓이면 되네요. 찬물에 좀 담궈서요, 좀 헹궈줄게요. 지금부터는요, 이 껍질을 벗겨낼 겁니다. 수저로. 이렇게만 벗겨줘요. 겉에 까만 거 있죠? 이렇게 벗겨내면 속에 있죠? 젤리 같은 껍질이 남아요. 이거는 버립니다.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냥 잘라서 초장에 찍어 드시면 되고요. 또 많으면 남으면 탕국에까지 넣으시면 돼요. 돈백이 고기는 소금에 절여서 한번 헹궈줬고요. 쇠고기가 좀 필요합니다. 쇠고기 양지 국거기를요. 물을 넣고요. 저는 이렇게 물에 조금 담갔다가 핏물 조금 빼주거든요. 이렇게 빼줬다가 하면은 국물에 핏물이 좀 덜 우러나면 좀 국물이 좀 맑아요. 돈백이를요, 잘라서 산적용 꼬지 한번 꼽아볼게요. 산적용 꼬지가 이거보다 이만큼 더 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짧아서 짧으면 또 짧은 대로 꼽을게요. 보통은 이렇게 긴 산적 꼬지에다가요, 이대로 꼽습니다. 길게. 꼬지가 작은데 너무 길게 꼽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고기의 그 크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집집마다 틀려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는 이렇게 빼놓으셨다가 탕 끓일 때 넣겠습니다. 이게 돈베기 고기가 보통은 제수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향신료나 이런 건 안 써요. 그냥 이대로 소금에만 절여서 굽습니다. 그리고 돈베기 고기는 비리지가 않아요. 비린내가 나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꼬지는 5개. 홀수하면 되니까 5꼬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탕을 끓이고, 자, 이런 거는 잘라서요. 탕국 끓이는데 쓰겠습니다. 탕국은요, 이렇게 생으로 잘라서 끓이기도 하고요. 이걸 일단 한번 구워서 잘라서 탕국에 넣기도 합니다. 핏물이 좀 빠지니까 이렇게 건져서 이제 먼저 쇠고기부터 끓여서 육수부터 좀 뺄게요. 탕국 끓이는 때 필요한 거는요, 두부와 무입니다. 참기름을 넣습니다. 한 스푼 넣고요. 물 빼둔 소고기를 넣습니다. 핏물 빼둔 소고기. 자, 그리고 불을 켜시면 돼요. 고기가 익을 좀 볶으면요, 물을 좀 넉넉히 부어주겠습니다. 실제로 제사 지낼 때 탕국을 많이 끓이시는 집은요, 무도 더 많이 넣으시고 두부도 더 많이 넣으시고 쇠고기도 한 근 정도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끓이니까 다 조금씩 준비했거든요. 돈베기 껍데기를 삶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삶아서 식히면 서로 붓거든요. 젤리처럼 굳어요. 끓여서 엉기는 성분이 있는 건 사람 몸에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한 맛이거든요. 이거는 제사상에 뭐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탕국에 같이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 탕국에 넣을게요. 여기도 지금 뼈가 있거든요. 오도독 뼈가. 손 조심하시면서 자르시면 돼요. 이걸 굉장히 진하게 끓여서, 진하게 끓이면 탕국이 젤리처럼 엉키거든요.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주 시원하게 그냥 차갑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뼈인데요. 이렇게 자르면 다 잘립니다. 두부는 조금 이렇게 불을 켜시고요. 식용유를 조금 불러줍니다. 한 2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팬은 한 24cm 정도. 이렇게 해서 앞뒤로 노릇하게 일단 좀 굽고요. 이렇게 그냥 물을요, 한 전컵,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여서 속까지 완전 익힌 다음에. 자, 이렇게 한 2분 정도 끓였다 싶으면요, 그리고 색은 너무 진하게 내지 않고요, 이 정도로 떴는지 구웠는지 헷갈릴 정도 이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익었으면 이제 불 뜹니다. 지금 한 3, 40분 정도 푹 끓이면은요. 자, 불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떡고기는 밑에 가라앉고 위에 뭐 있죠? 수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름 같은 거 좀 뜨거든요. 요거는 맛만 좀 우려내고 걷어낼게요. 이거 괜찮다나 그냥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 끓이시고요. 그냥 건져낼래 하시는 분은 지금 건져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은 줄면은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를 넣고 또 한 번 더 끓여요. 무에서 이제 맛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무를 넣고 다시요. 한 20분 정도 푹 더 끓입니다. 무가 완전히 익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돈베기 고기, 아까 제가 이거는 껍질 잘라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돈베기 고기 뼈 잘라놓은 거 있죠. 이걸 제가 아까 쇠고기 끓일 때 같이 처음부터 끓였어야 됐는데 깜빡했네요. 이것도 푹 끓일게요. 제가 구워놨던 그 돈베기 고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푹 끓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부 넣을게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0분 끓이고 난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에 두부를 넣고 10분만 더 끓이면 돼요. 이때는 무도 어느 정도 익어줘야 되고요. 끓이시다 보면 기름이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기름만 조금 걷어낼게요. 네, 다 됐고요. 마지막에 간을 하는데요. 국간장으로 색깔만 냅니다. 한 스푼이나 아니면 혹은 뭐 두 스푼 정도 넣고 색을 살짝만 내주고요. 나머지는 소금 간으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소금 간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제 간도 지금 간간하게 됐고요.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고기부터 해서 끓어서 지금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끓였거든요. 담아내면 돼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경상도식 돈베기 고기입니다. 이거는 제수용 꼬지고요. 이거는 제수용 탕국입니다. 항상 요렇게 해서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덤으로 껍질까지 갖고 오시면 요렇게. 요 중에서 저는 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